네,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국회 원내 5당 대표의 간담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네, 역시나 황교안 대표가 어깃장을 놓으면서 무산된 것들 아니면 좀 후퇴한 것들 아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죠. 원래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 제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반대를 해서 문구에 들어가지 못했죠. 네, 황교안 대표가 아직 우리 당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서 반대를 했고 네. 이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은 황교안 대표가 법 제도적 지원 대책이라고 하면 예산이 따르지 않냐. 예산이 따르면 추경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소재 부품 장비 사업 관련 내용을 빼자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경제에서 도발을 한 거잖아요. 네.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재 장비 산업을 무기로 해서 한국을 자기 마음대로 굴복시키려고 지금 공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공격,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일단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일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네.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흐름인데 이 황교안 대표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니다라고 지금 막은 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뭐 LG나 뭐 삼성 이런 데서도 뭐 중국산 뭐 불화수소를 사와 드린다든가 네. 국내에서 생산한 거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르면은 2-3개월 후에 상용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연스러운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대책이죠. 이거를 지원하자고 하는 것을 황교안 대표가 막아나선 상태죠. 그 이유가 논의가 안 됐다. 네. 예산이 따르고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진짜 당연히 예산이 따르고 추경이 따르죠. 하지만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추경이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추가로 이제 더 해야 될 사업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더 하는 거잖아요. 뭐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하고 네. 그게 추경 예산인데 지금 더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더 해야죠. 네. 이 더 해야 하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건.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데 네. 추경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식의 태도인데 정말 주객전도고 어이가 없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빼버리려고 했다. 뭐 일단은 함께 노력한다라는 정도로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 황교안의 이 어깃장 때문에 결국 후퇴했다.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얘기를 네. 해주시죠. 네, 공동 발표문에는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일본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 내용을 빼자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가 일본을 좀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맥락에서 반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일본이 수출할 때 뭐 신뢰할 만한 나라 신뢰할 만한 나라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배제하려고 한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한국을 이 화이트 리스트에 넣었던 것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했던 과거에 반성하는 의미도 좀 담겨 있다라고 일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수출 규제를 했다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높여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높여나가는 게 양국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뭐 객관적 사실인 것이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일본을 좀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일본을 자국할 우려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선호차만 따져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언급하니까 이거는 한일 관계 좋지 않다라고 대응을 하는 건데 네. 오히려 일본을 조금 더 자극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실 선호차도 맞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굴욕적인 입장만 가지고 지금 일본을 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딱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건은 들어가긴 했어요. 네. 네. 다른 당 대표들께서 이 문건 들어가야 된다고 막 얘기해서 들어가긴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마저도 넣지 말자라고 했다. 도대체 황교안 대표는 뭘 위해서 이 회동을 한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회동을 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추경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반대를 했고 네. 이어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했는데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정책 대전환을 결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한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의 생활을 낫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장이 최저임금인데 그것이 이전까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우리 경제 상황에 맞게 올라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노동시간 단축 같은 문제도 우리나라 OECD 노동시간 2위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긴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과로사도 많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기본 정치라고 하고 경제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 더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런 것 정책도 펴는 건데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하게 흔히 얘기해서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더 갈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동의 주된 목표는 일본 경제 공격에 대한 어떤 논의와 그리고 추경 예산에 대한 논의였는데 네. 이런 것들은 모두 반대를 하면서 가로막고 딴지를 걸고 그리고 정작 황교안 대표는 민생 경제를 악화시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황교안 대표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갔던가 일본 경제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최저임금 동결이나 근로시간 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처구니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황교안 대표가 5당 회동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외에도 계속 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당 회동을 하고 공동 발표문까지 어쨌든 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회동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열 생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네. 우리 당 보고 방탄국회 한다고 욕하지 않냐 이러면서 7월 임시국회를 우리는 안 한다 라고 말을 했고 6월 임시국회가 지금 진행 중이었었는데 네. 이걸 연장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니까 내일 본회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회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지금 그 추경 예산이 결정돼야 될 게 사실 엄청 훨씬 전에 결정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계속 어깃장 놓고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렇게 가면서 벌써 7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라는 거고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이 좀 됩니다. 진짜 명목사항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를 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외교 안보라인 교체와 문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답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경두 장관을 대통령이 갑자기 해임시키는 등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본회의도 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국회에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밖에 있다가 들어왔을 때 그 사개특위 정개특위 중에 하나를 자유한국당에 넘기면 국회를 열겠다고 했죠. 그 말 자체는 지킨 건가요? 그럼 열긴 했는데 결정된 건 없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언뜻 봤을 때는 정경도 장관 해임하면은 본회의 열 수 있는데 본회의 열지 못하는 거는 뭐 청와대나 여당 잘못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임시켰어. 그런데 그래 회의는 열게 하고 다른 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이 된다.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도 그냥 봐서는 안 된다. 속뜻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유한국당이 왜 5당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동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 공격에 맞서서 우리나라가 정말 승리하길 바라는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오히려 일본의 승리를 바라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책 세우는 걸 막았으니까 네. 우리의 대책을 막았으니 당연히 일본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계속 막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계속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이나 뭐 소재 국산화 이런 예산을 가로막고 추경도 뭐 수많은 민생 예산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집행하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대로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일본 경제 공격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을 했다. 그리고 일본 경제 공격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몰아가려는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회동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이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당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적어도 똘똘 뭉쳐야 되는 게 기본 사람의 성질 아닙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반대로 적의 편을 들고 있으니, 자유한국당과 과연 같이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 되는 당이지, 협치나, 협력을 얻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굳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과 원내 5당 회동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황기현 대표의 황당한 발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뉴스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황기현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비리나 막말에 대해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